강지승 교수님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에 기대되는 아프타민C, 알로페론의 역할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 준비하면서 좀 뉴스를 좀 서칭해 보니까 요즘에 면역 세포 치료의 판도가 T세리에서 NK 쪽으로 많이 바뀌고 다국적 기업들도 많이 참여하고 점점 규모도 시장 규모가 커져가지고 2026년 되면 한 6조가 넘는 그런 시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NK에 의한 그 세포 활성화, 면역 활성화가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프타민C와 알로페론, 요 새로운 물질들이 항암 치료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자문을 보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T세포, NK세포, 우리 몸에서 항바이러스, 항암 면역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세포 두 가지거든요. 근데 둘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T세포는 적응 면역이라고 해서 어떤 항원이라고 하는 병원성 물질을 보면 그걸 기억을 해서 반응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NK세포는 선천 면역이라고 해서 아 이거 병원성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교육이 없이 반응을 할 수 있는 원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녀석. 그래서 이름 자체도 NK가 내추럴 킬러, 타고난 선천적 암살자라고 하는 이제 킬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세포가 각각이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측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바이러스, 항암 쪽인데 얘들이 활성화되는 측면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알로페론이나 아프타민C, 비타민C에 의해서 활성이 더 잘 되고 더 효과적으로 항바이러스, 항암효능을 나타내는 건 T세보다는 NK 쪽이에요. 타고난 애가 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T세 같은 경우는 튜머 주변으로, 그러니까 종양 주변에 T세들이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처음에 종양 주변에 모여든 T세만 밖으로 꺼내서 밖에서 숫자를 늘려가지고 사람 몸속에 넣어주면 이게 들어가서 종양을 잘 제거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종양을 꺼내고 거기에서 T세만 분리해서 밖에서 숫자를 10배, 100배 늘려갖고 몸에 넣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종양이 있는 부위를 못 찾아가요. 종양을 죽이는 능력은 굉장히 높은데 못 찾아가니까, 결국은 집을 못 찾아가니까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똘똘해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NK는요 굳이 종양 주변에 있는 NK를 분리하지 않아도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는 일종의 패트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그걸 시정할 수 있는 일종의 뭐 시큐리티, 패트롤로서의 기능을 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혈액에서 마음껏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마음껏 분리해서 체외에서 그 숫자를 원하는 대로 늘려서 넣어줄 수 있고, 혈액에서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언제 어느 시점에서든 다 뽑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종양 주변에 있는 거를 빼려고 하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NK가 훨씬 항암 면역 치료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 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는 NK라고 하는 녀석이 처음에는 각광받았다가 T세리 해가지고 지금은 뭐 카티니아는 T세를 이제 변형시키는 형태로 많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다시 또 이제 NK 쪽으로 유행이 돌고 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면역치료법이 지금은 좀 판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알로페론하고 아프타민C의 관점에서 보면 이 녀석이 NK 표면에 있는 수용체들을, NK 표면 에는 이제 NK를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셉터라고 하는 수용체가 발현이 되어 있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자극을 합니다. 이 물질들이 효과적으로 자극을 해서 세균에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폐혈증이라고 하는 게 오는데, 그 폐혈증은 세균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면역 체계를 너무 강하게 자극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염증성 물질들이 몸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알로페론이나 아프타민C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걸 아주 적절한 수준으로 생성하는 거를 유지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NK도 너무 강하게 얘가 활성화가 돼버리면 암세포나 바이러스 외에 우리 몸에 있는 장기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효과적으로 조절해주는 능력을 이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크기가 작기 때문이에요. 크기가 작고 체내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자기가 어떤 작동을 하면 바로 분해돼서 밖으로 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잔류를 해가지고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다른 면역 자극 물질에 비해서는 훨씬 더 덜하고, 그러면서 면역 강화 기능은 훨씬 더 높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항암 면역 치료에 있어서 NK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물질로 아타민C나 알로페론이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접근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수술로 제거를 하는데, 수술로 제거한 후에 어딘가 전이가 돼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항암제에 의해서 암세포도 죽지만 정상세포도 손상을 받는 현상들이 나오고, 그게 이제 항암 치료의 부작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를 무작정 많이 높게 쓸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항암제를 갖다가 용량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항암제의 효과가 없어지니까, 줄은 용량만큼을 뭔가가 대체해 줄 수 있는 보조적인 물질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들인 거고, 실제로 임상에서도 보조적인 물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보조적인 물질로서도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체내에서의 지속시간이 높고, 이런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지나치게 활성화하지 않은 적절한 면역 강화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기존의 항암치료제의 용량을 줄이더라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보조적인 물질로서도 알로페론이나 아타민C가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로페론은 교수님 연구하는 거 제가 얼핏 봤는데 항암제 용량도 줄이는 게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로페론이 처음에 개발될 때 면역 조절 물질, 그 중에서 특히 NK세포의 활성을 올려준다라고 해가지고 개발이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항바이러스 중에서 자궁경부암, C형 간염, B형 간염 이쪽에 치료제로 이제 개발이 돼서 급성 B형, C형 이런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다 있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임상 이상까지 마친 물질인데, 이게 임상이 끝나기 전에 특허가 이제 끝나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무주공산 주인이 없는 물질이 돼버리기는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게 기존의 작용, 기전에 대한 측면보다는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기존의 치료 방법에 있어서 알로페론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저항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렇다면 기존 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효능을 대체하면서 기존 치료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형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접근했던 게 췌장암이었죠. 췌장암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생기는 암 중에 가장 늦게 발견이 되면서 발견된 시기에는 이미 뭐 3기 이상 진행이 된 암이기 때문에 15% 정도의 완치율을 나타내는 정도의 그런 악성 종양인데, 거기에 이제 잘 듣는 항암제가 젬스타빈이라고 하는 항암제잖아요. 근데 젬스타빈의 항암제도 처음에는 잘 듣지만 나중에는 그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용량을 넣게 되면 내성이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처음부터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용량을 줄이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알로페론을 쓰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은 아니지만 동물을 이용한 사람의 췌장암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검증이 됐고, 그런 효능을 가지고서 알로페론의 또 하나의 어떤 기능에 관련된 특허까지도 지금 현재 출원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항암의 부작용이나 용량도 줄여줘서 그 내성이 좀 덜 생기게 하고, 주인 없는 물질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런 말씀인데 아우 상당히 기대됩니다.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람한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한테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구는 안 해봤지만 이게 좀 성상을 좀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도 희망이 좀 되고, 자연적이고 부작용 없는 요법으로 기존에 받는 치료도 더 강화시켜주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제 강계승 교수님 모시고 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이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재밌고 유용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드셨는지, 여러분들 그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가 또 시간 되면 우리 강 교수님도 모시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연구하시는 부분에서 또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말씀도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자주 뵙고 연락도 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연락드려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덕분에 강남나들이 해가지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